그치? 어. 배꼽 인사 할 차례? 아이고, 배꼽 인사 할 수 있어. 할아버지한테 일어나서 배꼽 인사 한번 해봐. 할아버지 진짜 해줄게. 할아버지한테 배꼽 인사 할 수 있어. 할아버지한테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와. 와. 박수 치자. 이러면 이렇게 하잖아. 예. 할아버지 말 잘 들으면 칭찬해준다 했으니까 금방 했잖아. 아. 잠깐만. 그러면 또 누구 이름 누구야? 아, 현우. 오늘 뭐 아빠. 또. 현우 할아버지한테 배꼽 인사. 거기 서 있어. 남자는 왼손이 위. 아이고, 할아버지한테 배꼽 인사 했잖아요. 공소구. 자, 인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인사를 잘했나? 예, 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가서 그러고 앉아. 재배돈 받아, 재배돈. 그렇지, 앉아. 가만히 앉아가지고. 소리 이제 할아버지 얘기 듣는 거야. 저, 알겠어요? 저 회장님. 예. 네. 옆줄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지아비가 되려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예. 혹시? 첫째, 예, 가장으로서는 책임감이 있어요. 아, 예, 책임감. 작은 우주를 끌고 가겠다는 이거가 확고해야 된다고. 아, 가정이 작은 우주지. 가정. 남자는 왕이라 생각하고 여자는 왕비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이 할 역할은 아버지의 위상을 올려줘야 해. 결국 엄마가 잘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치. 서로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 잘하시오. 그래, 제가 맡은 역할이 엄마라서요. 오늘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많은 애정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난 잠깐만 좀 나갔다고 했어. 어? 아, 형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바람 좀 쐬고. 네. 아이고, 바람. 저도 같이 쐬러 가도 됩니까? 어떻게, 혹시 산신령? 아니요. 바람 좀 쐬러 가십니까? 예. 나무꾼한테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나? 나무꾼한테 있어야 합니까? 내가 나무꾼이다. 총무가 유리하고. 아, 경제 능력이 있었어. 엄지 손가락에 침을 단 한 번만 묻힌 채로 지폐를 많이 찍어 올리는 지아비가 1등을 합니다. 오. 어쩌다 보니 본이 아니게. 네. 왠지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어. MC가 되었는데요. MC 안악. 아, 요 MC 안악. 안악스나무. 네. 안악스나무. 예. 어쨌든 이걸 하는 목적은 경제관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돈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그런 집념을 보겠어. 아, 알겠어. 좋소? 알겠어, 누구. 누가 먼저 시작할지 내가 정하도록 하겠어. 퇴! 지금 여기로 튀었어. 아, 여기 튀었네. 아니요. 됐어? 아, 1번 산들. 어? 나? 형, 왜? 자, 그림이. 여기 저기 미안한데. 어우. 웬만하면 나. 아, 자녀가 형 손 안 씻었잖아요, 근데. 아, 어우, 세균맨. 자! 어, 저 반짝거리는 거 봐. 어? 아, 전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지, 찍어야지. 찍어야지. 주장 빼라, 주장 빼라, 솔직히. 그렇지. 아, 진짜, 아, 빠지네. 아이. 실격! 아, 이거 보쇼. 이렇게 뛰면 돼? 이거 보쇼. 실격이요. 아이. 한번 또 침 튀어보시죠. 이런. 당신이요. 알겠어. 2등은 바로. 은근 기대가 되는 친구요.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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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좀 이상한데 뭐. 아니, 당신 다 짜요. 내가 쓰기 손. 야, 말도 안 되냐. 손, 시간 없어. 손금이 남다르요. 아니, 우선 해. 뭐야, 너 진짜. 우와. 왜 이게? 내가 다. 뭐야? 땡. 몇 장이요? 아무도 없어. 잠시만, 아니, 기다려보셔. 기다려보셔. 돈 주시오. 아무도 없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우와! 15장 찍었어! 진짜 뭐. 우와. 남의 테이프 진짜로 쓰러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딸려 올라가? 안 되는데, 이게 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자, 이쪽은 다 똑같어. 알겠어. 왼손으로 해보겠어. 아무것도 안 하고 왼손으로 더. 우와! 네. 당신 로봇이요? 내 손은 마이더스의 손이요.
아, 알겠어. 다 끌어오지. 그러면 3번. 돈 있는 사람 다 동찬. 나와. 동찬. 준비. 시작. 그렇죠. 그게 청년 당당. 뭐야 이게? 오. 오 됐어. 얘도 오. 정상은 아니구나. 실격이요. 자네 손에 들고 있. 실격이요. 자네 손에 들고 있던 돈. 너는... 아니 이게 얼마? 아니 이게? 아니야 동창군. 줘보시오. 돈 얼마나 집었어? 아니. 어 잠시 있어 보시오. 왜? 공창군은 실격 아니요? 아 기다려 보시오. 공창군 일단 돈이요. 8, 9, 10, 하나, 12장. 아 공창은 실격이 아니요. 왜요? 집을 때 반칙해서 집었어요. 하우성 밑으로 손을. 근데 왜 저 그냥 주고 싶어서 누르면 안 돼? 사랑해. 축복해. 왜냐면 우리 공찬이는 공찬이는 정말 홍보도 잘하고. 그럼 난 뭐가 돼요? 선수만 하고. 내가 뭐가 돼요? 한들구는 운이 없었던 거예요. 뱉어놓고 이렇게 빌렸어. 와, 이거 일리 지금 바르고 있어 이거 지금. 이렇게. 어? 돈에 대한 어떤 집념이요 이건. 시작. 어? 이거 왜래? 어, 재현아. 좀만 더 힘을 좀 내. 힘 떨었어. 네. 힘 떨었다. 이리 줘. 야, 이거 받아. 와, 장난 아니야. 야, 아, 아, 기분 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스톱, 스톱. 와, 박수. 아니, 도대체 몇 장이요, 이게?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신기하다. 20장 성공. 진짜 여기에 이렇게 놀자고 온 게 아니라 예절을 예절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어디... 한다고 예절을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어둑어둑해졌어. 야, 그럼 다 같이 훈장님 불러보자. 그래. 훈장님! 아. 보고 싶었습니다. 훈장님 부산 갔다 오신 거 아니죠? 보고 싶었어요. 아니. 동네가 꽤 넓어요, 여기가. 아, 여기 있다. 훈장님, 사실 저희가 걱정이 있습니다. 네. 자꾸 은솔이가 저에게 똥침을 놔요. 아, 이게 아, 고민입니다. 아, 고민입니다. 아, 저도 고민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요즘 네. 재미 들렸어요. 아,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런 걸 하다 보면 물건도 이제 막 집어 던지게 되고 이렇게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아, 위험하구나. 맞아요. 제 고충이 네. 그거거든요. 은솔이가 네. 항상 저에게 물건을 줄 때 한 손으로 주고 네. 또 그 물건을 저에게 던져서 줘요. 네. 그러면 은솔이 오라 그래요. 내가 한번. 그래요? 은솔아, 은솔아, 할아버지가 잠깐 와보라고. 할아버지가 하셔. 들어오셔. 할아버지한테 가보자. 할아버지. 놀라봐.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물으셨어요? 할아버지 왜 물으셨어요? 아, 어이구, 잘한다. 아유, 인사하고. 아. 야, 또 아빠한테 한번 갖다 가위를 아빠를 이렇게 드려줄까 이렇게 드려줄까 이거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드려야지 왜냐면 이렇게 드리면 아빠가 찔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려 이렇게 아빠 자 주고 싶은 아빠한테 줘볼까. 아이고. 아.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동찬 아빠에게 넘어갔어요, 은솔이가.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은솔아, 넌 결국 나한테 오게 돼 있어. 그 가위를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한번 갖다. 은솔아, 그럼 너 할아버지 들어주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잘했어요. 야,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현우도 한번 와봐. 현우. 예, 가위를 갖다가 갖다 던지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가위를 갖다 이렇게 갖다가 드려봐. 두 손으로. 주고 싶은 아빠. 주고 싶은 아빠. 아빠 주고 싶지? 누구 줄까요? 자, 누구 줄까요? 너만은 나. 왜 이렇게 고민해? 갓순 아빠한테 갖다 봐. 갓순. 갓순, 모자 쓴. 저 멘트 이렇게. 아빠한테. 먹는 것만. 그래, 그래. 바로 아빠 줘, 바로. 그래, 갔다. 그래, 주고 싶은 아빠한테 줘봐. 그렇지, 연우야. 아, 그렇지. 박수. 아이고, 잘했어.
물건을 전달하고 그럴 적에 왜 그렇게 줘야 되냐 하는 것을 어린이라서 그 설명을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은솔이 네. 똥침은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거는 은솔아 할아버지 네. 말씀하신 거 잘 들어봐. 엄마한테 아빠 똥침 하면은 아빠가 이 꽃 빼주고 손톱으로 찔리면 상처가 나잖아. 피 나잖아. 그러면 안 돼. 이제 안 그러죠? 그러면 이리 와. 약속해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 약속하러 가자. 오 뭔가 이제 안 그러는 거 약속하지? 도장 찍었다. 약속. 찍었어. 박수. 박수. 이야. 아유, 잘했다, 은솔이. 아, 잘했어. 이제 안 오는 거야? 아, 똥침 안 하는 거야. 그래. 아유, 지켜라. 저 진영 아빠하고 약속해. 똥침하고 약속. 아빠한테 똥침 안 하겠다고 약속해. 여기 좀 갈게요. 똥침만. 할아버지하고 약속했으니까. 할아버지 약속했으니까 아빠랑도 약속해. 똥침 안 하겠다고 진영 아빠하고. 똥침 안 할게요 하고 약속해야지. 약속해. 진영 아빠하고 약속 안 할 거야? 항상 내가 좋은 엄마 모범이 되는 아빠가 된다.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시면 됩니다. 네, 명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범이 되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애틀했습니다. 네. 아, 진짜! 아, 근데 나 집에 가만히 있다고요? 저 애 좀 재웁시다. 우리 현우들이랑 지금 눈 풀렸어. 지금 우리 별이 반짝반짝 한다고. 오늘 우리 이렇게 모인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예! 과거 시험 맨날 시험을 칩니까 우리는? 아니 저는 지금 21년 살면서 지금까지 봤던 시험보다 여기서 시험을 더 많이 봤어요. 보다 여기서 시험을 더 많이 봤어요. 보다 여기서 시험을 더 많이 봤어요. 조용히 하세요. 들었나?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네, 과거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저희 현우 팀, 은솔 팀을 나눌 건데. 난 은솔 팀, 은솔이 날 사랑하니까.